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삼국지보다 500년 전으로 중국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이어졌고 끔찍한 학살과 폐륜이 일상적으로 자행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처럼 수많은 영웅이 등장해 활약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기괴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의 초기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 옛날, 신화의 시대를 지나 조금 더 역사로 인정받는 시대로 오면 중화민족의 뿌리로 알려진 황제와 신농, 그리고 치우천왕이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이 활동한 때는 확실치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2700년에서 2600년경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시기도 신화와 전설이 뒤섞여 있어서 그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유추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인물은 신농입니다. 신농은 소의 머리를 한 반인반수로 염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머리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신농이 다스렸던 부족이 소를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농은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농사짓는 법과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신농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을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것이 약초고 어떤 것이 독초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농은 독초에 중독돼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다행히 해독이 되는 풀을 먹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신농은 이 밖에도 불을 사용하는 법과 도자기 굽는 법을 전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덕분에 신농 부족은 한 곳에 정착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치우 부족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치우 천왕으로도 알려진 치우는 괴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네 개나 달렸고 머리는 구리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치우는 또 동이족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동이족이 한민족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가 한국인의 조상이었다는 주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이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이족이 동쪽의 이민족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어서 특정한 한 종족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우 부족은 모래와 돌을 먹고 살아서 매우 용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우는 안개를 일으키는 도수를 부려서 전쟁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신농 부족과 치우 부족은 황하, 중류 일대에서 충돌했는데 전쟁에 더 능숙했던 치우 부족이 신농 부족을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오늘날 하남성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황제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영특해서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말을 할 줄 알았고 며칠 뒤에는 띠박질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부터 그는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황제는 곧바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황제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단번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세력을 확장하려면 신농 부족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신농은 노쇠해서 이미 전성기가 한참 지난 상태였습니다. 황제는 신농과 세 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마지막 전투인 판천 전투에서 신농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참고로 신농의 부하 중에는 형천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와 싸우다 목이 잘렸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유두가 눈으로 그리고 배꼽이 입으로 변해서 싸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판천 전투에서 승리한 황제는 신농의 세력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동쪽에는 신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우가 남아있었습니다. 황제는 치우를 상대로 74번을 싸웠는데 73번을 치우가 승리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투인 탕록 전투에서는 도술과 맹수까지 동원해 치우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농과 치우를 물리치고 여러 부족을 통합한 황제는 마침내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2697년이었습니다. 물론 황제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를 중국 문명의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제가 죽은 후에도 황제의 후손들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특히 선군으로 알려진 요인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는 중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시기로 알려졌습니다. 이때가 태평성대의 대명사 요순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순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하가 범람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하는 매년 범람해서
주변의 농지와 가옥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홍수의 피해를 막는 치수 사업이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요임금은 궁리 끝에 곤이라는 인물에게 치수를 맡겼습니다. 곤은 제방을 쌓았지만 황하가 범람하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요임금의 뒤를 이은 순임금은 곤을 파면하고 그의 아들 우에게 홍수를 맡게 했습니다. 곤의 아들 우는 제방을 쌓는 대신에 수로를 만들어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우는 집에도 가지 않고 1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치수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진흙이 묻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곰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13년간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서 마침내 황하가 범람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는 공로를 인정받아 왕이 됐는데 그가 나라 이름을 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인 하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실종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미약합니다.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경에 세워졌다고 추정됩니다. 하나라는 이후에 약 500년간 존속됐지만 차츰 힘을 잃고 몰락해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이 사치와 폭정을 일삼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라의 몰락을 틈타 세력을 키운 은나라가 걸왕을 몰아내고 하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600년이었습니다.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불리지만 여기서는 은나라라 부르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라와 마찬가지로 은나라도 오랫동안 전설 속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를 통해 은나라가 실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1899년 중국의 약재상이 용골이라는 걸 약재로 팔았는데 효능이 좋아서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영이라는 인물도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 용골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용골을 갈아먹기 직전에 거기에 새겨진 이상한 문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왕이영을 통해서 용골의 존재가 중국의 학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용골에 새겨진 문자가 은나라의 상형 문자인 갑골 문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까지 전설로만 여겨졌던 은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나라의 수도가 있던 곳에 갑골 문자뿐 아니라 여러 청동 유물이 발견됐던 걸 보며 은나라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동 유물만큼이나 흔하게 발견된 것은 바로 인간의 뼈였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은나라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붙는 순장이 성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예거나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희생된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골문 기록을 보면 대략 13,000명이 인간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기록일 뿐이어서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묘에서는 400명의 유골이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갑골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자를 태워 제를 올릴까요? 소 1,000마리, 사람 1,000명을 제물로 강에 제사를 지내지 말까요? 잦은 순장과 인신 제사는 백성들의 원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나라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은나라는 많은 면에서 그 전에 하나라와 닮아 있었습니다. 은나라도 하나라와 마찬가지로 500년간 지속되다가 마지막 군주인 주왕이 즉위하고부터는 빠르게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군의 전형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주왕은 의외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해서 조언이 필요 없었고 힘은 장사여서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군사적 재능도 뛰어나서 그가 참여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동이족을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왕은 군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성이 잔인하고 오만했습니다. 주왕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신하들을 무시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는 또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호화로운 궁궐과 온갖 보물이 가득한 녹대라는 누각을 짓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왕은 전국에서 여러 진귀한 동물을 모아 혼자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주왕이 만든 동물원에 몰래 들어갔다가 잡혀서 꼼짝없이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남자는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곰 발바닥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그가 효자라면서 감탄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주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얼마 후 주왕은 그 효자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효자건 뭐건 간에 허락 없이 자기 동물원에 들어온 게 기분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황의 평판은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주황이 폭정을 이어가고 있을 때 서쪽에는 은나라의 제후국 중 하나였던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풍요로운 관중 일대를 다스렸는데 이곳은 험준한 산맥으로 보호받는 폐쇄적인 지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관중은 수비하면서 힘을 비축하기에는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후대 진나라와 한나라 또한 관중을 거점으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주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인물은 창이었습니다. 창은 주왕과는 다르게 성품이 좋고 나라도 잘 다스려서 백성과 주변 군주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창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배급고, 발, 그리고 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인 단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단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왕이 여자를 밝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단은 큰 돈을 주고 절세 미녀가 난 딸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달기라고 지었습니다. 달기는 어머니를 능가하는 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단은 이런 달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음걸이, 화술, 그리고 춤과 같이 주로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왕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달기에게 주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청난 미인으로 성장한 달기는 은나라 주왕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달기를 만난 주왕은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워낙에 미인인데다가 주왕의 취향마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달기는 주왕을 향한 비수였습니다. 달기는 주왕의 포악한 심성을 부추겨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형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락지형이었습니다. 주왕은 죄수들에게 쇠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맨발로 걸어가게 했고 기둥 밑에는 뜨겁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사히 기둥을 건너면 죄를 용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둥을 건너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미끄러져서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주왕과 달기는 이를 바라보면서 몹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주왕과 달기는 또 연못을 술로 가득 채우고 주변에는 고기를 매달아 숲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주지육림입니다. 주왕은 이곳에서 술과 향락에 몰두했고 나란 일은 뒷전이 됐습니다. 사실 주지육림을 처음 만든 건 이들이 아니었고 하나라의 폭군 걸왕이 만든 걸 모방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 주왕도 걸왕과 비슷한 운명을 걷게 됩니다. 환상의 커플 이룬 달기와 주왕이 폭주를 이어가자 민심은 바닥을 찍었고 여러 제후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처음부터 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충신, 구후와 아쿠가 폭정을 멈추라고 조언하자 주왕은 이 둘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체를 육젖으로 만들었습니다. 구후와 아쿠의 젓갈은 여러 제후들에게 하사품으로 보내졌습니다. 젓갈은 또 주나라의 군주 창에게도 전해지는데 이것을 받아든 창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이 탄식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주왕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창이 감금되자 그의 맏아들이었던 배급고가 찾아와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왕은 배급고를 죽여서 곰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버지 창에게 하사해 마시게 했습니다. 창은 자신이 받아든 게 아들의 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저없이 고깃국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며 그걸 빌미로 죽임을 당할 걸 알아서였습니다. 그러면 복수할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주나라에서는 어떻게 창을 구출할지를 놓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에게는 강태공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지금의 산둥반도 출신으로 농업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신농의 후예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문이 몰락해서 아내 마씨와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강태공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강태공은 돈벌이는 하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은 계속 가난해졌고 아내의 잔소리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어디서 작은 벼슬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아내의 기대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고가 계속되자 부인 마씨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 강태공은 종업원이나 점쟁이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태공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나라의 군주 창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창은 사냥을 나갔는데 우연히 낚시를 하고 있던 강태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아본 창은 강태공을 스카우트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이외에 그가 낚시할 때 굽은 바늘이 아닌 고진 바늘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은 다는 그분은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은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인생이 풀리려고 하는데 얼마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태공은 130살까지 살다가 신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창이 감금되자 그가 풀려나도록 꾀를 낸 것도 강태공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주왕이 재물에 욕심이 많은 걸 이용해서 진귀한 보물과 미녀를 바쳐서 창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은 풀려나면서 주왕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주나라 땅에서도 노른자에 속하는 낙서의 땅을 바치는 대신에 포락지형을 금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락지형은 사형수에게 구리기둥을 건너게 해서 결국 불태워 죽이는 형이었습니다. 주왕은 청을 승낙했고 이를 계기로 주나라의 군주 창의 명성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주나라로 돌아온 창은 강태공과 힘을 합쳐서 여러 인재를 등용하고 군사활동을 벌여 힘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제후들이 주나라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렇게 주나라는 차근차근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창이 주왕을 벌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의 아들 발이 왕이 되는데 그가 주나라의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이 아버지의 뒤를 잇자 여러 제후들이 주나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무왕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은나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말리는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백이와 숙제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고주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들이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정말 의로운 형제였다고 합니다. 너무 의로운 나머지 서로에게 왕위를 양보하다가 끝이 나지 않자 그냥 둘 다 왕위를 포기하고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백이와 숙제 형제는 아무리 주왕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신하가 천자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군의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앞에 있던 군인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자 강태공이 이들은 의인이라면서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왕은 아직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서였는지 군을 철수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주왕과 달기는 날이 갈수록 잔혹해졌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주왕에게는 비간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기를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달기는 주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비간의 심장에 과연 구멍이 7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왕은 비간의 몸을 잘라서 심장을 확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인으로 인정받던 비간이 죽자 주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때가 됐다고 판단한 무왕은 다시 군을 일으켜 은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무왕이 전쟁을 선포하자 평소 주나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강족, 촉족, 복족 등 여러 부족들과 전국의 제후들이 무왕을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특히 강족은 은나라에 치를 떨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강족이 은나라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거나 인간 재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무왕의 부름에 응답한 병력은 모두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마침 은나라는 동이족과의 잦은 전쟁으로 지쳐 있어서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한 쪽은 은나라였습니다. 은나라는 급한대로 노예들로 군대를 구성했는데 이들의 수가 무려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은나라 병력이 과장됐을 거라고 의심되지만 일단 기록이 그렇습니다. 얼마 후 양군은 모갸라는 곳에서 맞붙었습니다. 은나라는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병사 대부분이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나라는 폭군을 타도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은나라 병사들은 오히려 주나라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모갸 전투에서 승리한 주나라군은 기세를 몰아 은나라의 수도인 조가를 함락했습니다. 은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은나라 주왕은 사로잡히기 전에 보물창고인 녹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지펴서 스스로 타죽었다고 합니다. 무왕은 주왕의 시체에 세 발의 화살을 쏜 후에 목을 잘라 효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달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달기는 주나라가 은나라 주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악행과 죽음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달기 또한 처형됐고 무왕은 주왕에게 했던 것처럼 달기의 몸에 세 발의 화살을 쏘고 목을 효시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046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트로이가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된 시기였습니다. 한편 전쟁에 반대했던 백이와 숙제의 형제에게도 은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나라에서 나는 더러운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형제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저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내 무력으로 무력을 대신하고도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과 우 그리고 하나라 때는 호련이 지나갔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죽음뿐 우리의 운명도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들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태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태공은 공로를 인정받아 고향인 산둥반도에 있는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땅은 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자신을 떠났던 옛 부인 마씨와도 만나게 됩니다. 화려하게 금이 환영한 강태공과는 다르게 마씨는 폭삭 늙은 거지가 돼 있었습니다. 마씨 부인이 울면서 용서를 빌자 강태공은 하인을 시켜서 물 한 그릇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씨가 보는 앞에서 물을 땅 위에 부어버리고는 그릇에 물을 도로 담을 수 있다며 마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 번 엎지른 물을 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태공은 부부의 인연도 그와 같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강태공은 여러 자식을 낳고 제나라를 물려줬지만 마씨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은나라의 멸망과 주나라의 건국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달기의 버금가는 희대의 악녀가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046년, 중국에서는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은나라는 강력했지만 너무 힘에 의존했던 게 탈이었습니다. 은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목적은 주로 약탈과 파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한 사치와 인신제사, 그리고 노예사냥으로 민심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자 은나라는 빠르게 고립됐습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예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나라 초기에는 무자비한 폭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나라의 다음 과제는 새로 얻은 영토를 어떻게 통치할지였습니다. 주나라가 광활한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해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봉건 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주나라가 승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강태공을 들 수 있습니다. 강태공은 공을 인정받아 산둥반도에 있는 넓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춘추 정옥시대 최강대국 중 하나인 제나라가 됐습니다. 무왕의 아우였던 단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주공이라고도 불렸던 단은 노나라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후에 유학을 창시하게 되는 공자도 노나라 출신이었습니다. 무왕의 또 다른 아우 소공석은 먼 북쪽 땅을 하사받았는데 그 나라가 연나라였습니다. 최북단에 위치한 연나라는 아무래도 이민족과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중원의 다른 국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히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주나라로부터 영토를 하사받은 제후국이었다는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나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나라는 주나라에 충성하는 나머지 국가와는 꽤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한 초나라는 점차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초나라는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하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동남쪽 변방에 존재했습니다. 초기 이들은 약소국에 불과했지만 머지않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역사상 최악의 복수극이 펼쳐지는 무대가 됩니다. 그렇게 주나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탄생했습니다. 주나라 초기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는 100여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왕은 죽은 주왕의 아들이었던 무경에게도 땅을 나눠주면서 은나라 유민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경을 믿지 못했던 무왕은 관나라, 채나라, 그리고 위나라를 시켜서 무경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삼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왕이 즉위했는데 아직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무왕의 동생이었던 단이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의 섭정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나라는 무경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관나라, 채나라, 그리고 위나라였습니다. 삼감이라 불리던 이들이 오히려 무경과 결탁해 주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반란은 3년을 끌었지만 결국 단과 소공석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은나라를 무너뜨렸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주나라의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단은 또 동이족을 공격해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은 성왕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조용히 섭정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본분을 지킨 단은 큰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공자도 단을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성왕과 그 뒤를 이은 강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주나라 이후 약 4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성강지치라 부릅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 주나라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원전 995년 강왕이 죽고 주나라의 네 번째 왕인 소왕이 즉위했습니다. 왕에 오른 소왕은 호기롭게 군을 이끌고 초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네 번에 걸친 초나라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원정에서는 소왕이 강물에 빠져 죽는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개 제후국이 주나라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주나라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외에도 주나라는 쭉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남쪽에선 초나라가 영토를 병합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견흉족이 주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제후들도 주나라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권위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이때까지는 아직 주나라가 우두머리라는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포사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주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포사가 굉장히 오래전 인물이다 보니 그녀에 대한 이야기에는 믿기 힘든 황당한 요소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871년 주나라의 열 번째 왕인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여왕은 돈이 궁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궁궐 창고를 뒤지던 중에 수상하게 생긴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짝에는 굉장한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800년 전인 하나라 말기에 궁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용은 궁뜰에서 침을 질질 흘리다가 사라졌고 당시 왕은 그 침을 상자에 담아 보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주나라 여왕 때에 가서야 드디어 상자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은보화를 기대했던 여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용의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침을 쏟아붓자 궁궐 돌바닥에 붙어서 엄청난 악취를 풍겼는데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더러운 건 더러운 것으로 쫓아내야 한다면서 생리 중인 궁녀들을 집합시키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궁녀의 수가 무려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용의 침은 도마뱀의 형태를 취하더니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급했는지 마침 옆을 지나가던 어린 궁녀의 치마 밑으로 기어서 궁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궁녀의 몸에는 그 뒤에 어떤 뚜렷한 증세나 변화가 없어서 궁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창고까지 뒤지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여왕은 이공이라는 신하를 자리에 앉혀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공은 세금을 모은 데에는 소질이 있었지만 민심은 잘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곳에 세금을 매겼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에 쳐들어온 백성들은 궁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840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많은 역사 기록이 분실됐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의 역사는 정확한 기록이 없거나 연대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840년 이후의 일들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자 주나라의 충신이었던 소공이 여왕의 태자를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이 태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자기 아들에게 태자 옷을 입혀서 대신 맞아 죽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목숨과 태자의 목숨을 맞바꾼 셈이었습니다. 여왕은 폭동을 피해서 14년간 변방에 숨어있다가 결국 궁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소공은 그제야 자신이 태자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나라의 11번째 왕인 선왕이었습니다. 선왕은 46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유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유왕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은나라 주왕과 비슷해서 여자와 술을 몹시 좋아하고 나란 일을 게을리하는 등 폭군의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왕 시절 용 도마뱀이 몸속으로 들어갔던 어린 궁녀는 더 이상 어린 궁녀가 아닌 60살 가까운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서야 용 도마뱀이 태아가 돼서 그 궁녀는 만삭의 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몰래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는지 설명할 길이 없자 아기를 밭에 내다 버리고 맙니다. 이 당시 주나라에는 어떤 한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는데 삼복나무 활과 대나무 전통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나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걸 금지했고 덩달아 가사에 등장한 삼복나무 활과 대나무 전통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앞으로 이걸 파는 상인들도 엄벌에 처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닿지 않은 먼 외지에서 도착한 부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삼복나무 활과 대나무 전통을 잔뜩 메고 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팔던 물건은 몰수됐고 이 부부도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도망가던 중에 밭에 버려진 여자 아기를 발견해서 부부가 살던 포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아기가 바로 50년간 궁녀가 임신했다가 내다 버린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이후에 포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유왕의 폭정이 한창이던 기원전 781년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포나라에서는 주나라에 바칠 곡물 대신에 미녀들을 바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어른으로 성장한 포사도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간 포사는 뛰어난 미모 때문에 바로 유왕의 눈에 들어왔고 유왕은 포사에게 푹 빠져서 안 그래도 돌보지 않았던 정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맙니다. 그런데 포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끝내 알아낸 것이 비단을 찢으며 살짝 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비단을 사들였고 시간 날 때마다 포사에게 비단을 찢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왕과 포사는 오랑캐 침입을 알리는 봉화대를 시찰하게 되는데 재미삼아서 봉화에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군주들이 군을 이끌고 달려왔지만 장난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사가 이 모습을 우습게 여겨 웃는 모습을 보이자 유왕은 똑같은 짓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포사가 아들을 낳자 유왕은 원래 있었던 왕후와 태자를 폐위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왕후의 아버지 신후는 이민족 견흉을 설득해서 주나라로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랑캐의 침략을 알리는 봉화가 피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번 속았던 제후들은 이번에도 장난일 거라고 생각해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주나라의 수도로 무혈 입성한 견흉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죽였다고 합니다. 유왕은 포사와 아들을 데리고 탈출을 감행했는데 얼마 못 가 견흉에게 잡혀서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사도 이때 사로잡혔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포사가 그 뒤로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견흉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 족장에 첩이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견흉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자 신우는 견흉을 끌어들인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신우는 여러 제후들과 힘을 합쳐서 견흉을 공격했고 결국 주나라에서 견흉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맞들인 견흉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흉의 침략을 견디다 못한 주나라는 결국 도읍을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주나라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나라 왕실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고 전국의 여러 제후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춘추 전국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770년, 견흉의 침략을 견디지 못한 주나라는 원래 도읍인 호경을 버리고 동쪽에 있는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지만 견흉에 쫓기듯 도망친 것이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나라가 우두머리로 인정받았을 때는 질서를 세우고 나라 간의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곧비 풀린 여러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는 아직 주나라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나마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나라도 주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나라였습니다. 정나라의 제후였던 정황공은 주나라 유왕의 신임을 받아서 유왕은 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정황공의 눈에도 주나라가 몰락할 게 뻔히 보일 정도로 주나라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앞날을 걱정한 정황공이 사백과 나눈 대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황공이 사백에게 앞으로 주나라가 망할 것인지를 묻자 사백은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황공이 또 주나라가 몰락하며 어떤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건지를 묻자 사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진나라가 아닐까요? 나라는 지형이 험한 곳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 뿐입니다. 게다가 군주가 덕을 겸비한다면 하늘의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제 나라와 서쪽의 진나라 또한 흥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백이 처음 언급한 진나라와 서쪽의 진나라는 음은 같지만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게 처음 언급한 진나라를 북진, 그리고 서쪽의 진나라를 서진이라 부르겠습니다. 당시 서진은 촌동네에 불과했지만 향후 서진의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백이 미리 서진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백이 지목한 북진과 제나라 또한 훗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 얼마 안 돼 견흉이 주나라를 공격하자 정황공은 유왕의 가마를 지키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나라의 초대 군주였던 정황공은 주나라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손자인 정장공은 주나라의 몰락을 앞당기게 됩니다. 정장공에게는 어머니 무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강은 정장공을 난산으로 낳아서였는지 장남이었던 정장공을 싫어했고 대신 동생인 공숙단을 편애했습니다. 결국 무강은 공숙단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장공이 나서서 반란을 제압하자 공숙단은 달아났고 무강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장공은 어머니 무강을 원망해서 황천에 가기 전에는 서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효자여서 얼마 안 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정장공이 영고숙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영고숙은 땅을 파서 샘이 나오면 황천이니 꼭 죽을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장공은 굴을 파서 어머니 무강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기뻐하면서 서로 화해했다고 합니다. 정장공은 주나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주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인 경사여서 마음대로 주나라 병사를 동원할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정나라의 성장을 두려워한 주나라의 환왕은 괭나라의 군주에게 정장공의 권력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장공은 군사를 동원해 주나라 왕실 땅에서 곡식을 추수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는 신하가 왕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나라와 정나라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기원전 707년 정장공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다 못한 환왕은 진나라와 채나라 그리고 위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환왕을 도운 진나라는 북진과 서진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정나라는 먼저 오합지졸인 진나라군을 집중 공격해 격퇴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정나라군은 주나라군을 밀어붙인 끝에 환왕의 어깨에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여차하면 환왕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장공은 천자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겁을 먹고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천자를 죽이는 것이 다른 나라에 정나라를 공격할 명분을 주는 자살 행위라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기 제후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있었지만 주나라 왕실을 함부로 넘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천자의 위세가 다시 한번 추락하면서 각지의 제후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정장공 때 정나라는 가장 먼저 춘추 전국시대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나라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영토가 작은데다 험준한 산맥이나 강 뒤에 숨을 수도 없어서 사방에서 오는 공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후 정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평범한 나라로 전락한 이유입니다. 진짜 위협은 초나라, 서진, 북진, 그리고 제나라였습니다. 특히 남쪽의 초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중원을 모두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쪽의 여러 약소국을 빠르게 병합한 초나라는 꾸준히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제후들은 초나라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남방의 오랑캐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초나라 군주의 작위도 국력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초나라의 군주였던 웅통은 주나라 왕실에 자신의 작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웅통은 스스로 왕을 칭했는데 그가 바로 초무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초나라 군주는 중원의 제후들과는 다르게 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에 비해 서진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서진은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항상 오랑캐인 견흉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서진의 주민들이 한족이었는지 아니면 견흉이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진나라의 선조는 비자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말과 가축을 잘 키워서 서쪽의 작은 영지와 영시성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제후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기원전 770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나라의 평왕은 견흉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몰렸는데 대부분의 제후들은 천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자의 후손인 양공이 나타나 견흉을 막아준 덕분에 평왕은 무사히 나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양공은 서쪽의 광활한 영지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견흉족을 몰아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수표인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주나라의 몰락을 이끌었을 만큼 강력한 견흉이었습니다. 그렇게 양공은 정식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가 됐습니다. 진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나라는 강력한 견흉을 상대하면서 힘겹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마침내 견흉을 몰아내자 주나라가 남기고 간 관중 지역은 고스란히 진나라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진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중원에서 한 발 물러나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목할 나라는 북진입니다. 북진의 선조였던 우는 주나라 첫 번째 왕이었던 무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우가 봉지로 받은 진나라 땅은 꽤 명당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황하가 있었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행산맥이 적의 침략을 막아줬습니다. 춘추시대 초창기에 북진은 둘로 나뉘어 치열한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다 약 70년 뒤인 기원전 678년 진무공이 마침내 내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이후 진나라는 빠르게 주변 약소국을 병합하면서 춘추시대의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나라는 동쪽의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건국공신인 강태공의 땅이었습니다. 제나라는 넓고 기름진 땅을 기반으로 춘추시대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수십만의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국력에 비해 제나라의 초기 군주들은 변변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나라의 다섯 번째 군주였던 제애공은 이웃나라가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주나라 천자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제후들을 불러놓고 제애공을 솥에 넣어 삶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 후 제나라에서는 누가 제후가 될지를 놓고 한동안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제나라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희공이 제나라의 13번째 군주가 됐습니다. 제희공 밑으로는 큰아들 제아, 둘째인 규, 그리고 막내인 소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었던 제아는 제멋대로여서 전혀 군주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몰래 여동생이었던 문강과 근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희공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는 막내 소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형이 두 명이나 있어서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소백에게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관포지교로 유명한 포수가였습니다. 포수가에게는 관중과 소울이라는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중은 훗날 제갈량과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관중은 머리가 비상했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직 포수가만이
관중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포수가가 과일을 따오면 관중이 혼자서 다 먹고 포수가에게는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수가는 관중과 함께 붓장사를 시작했는데 수익금 대부분을 관중이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관중의 집이 가난하니 어쩔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관중은 또 혼자서 벌인 사업을 말아먹고 관리가 됐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관중을 흉보자 포수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를 잘 만날 수도 있고 또 운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관중이 때만 잘 만나면 100번에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나중에 포수가의 말을 듣게 된 관중은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고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훗날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기리는 관포지교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친구 간의 두터운 우정을 뜻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포수가였지만 그 또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포수가는 너무 정직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가끔 더러운 술수를 써야 하는 정치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관중도 포수가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의 청렴 결백함과 정직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관중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포수가는 출세해서 제2공의 막내 아들인 소백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규의 스승이 은퇴하자 포수가는 그 자리에 관중을 청거했습니다. 이때 관중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소홀 또한 규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렇게 포수가는 소백을 보좌했고 관중과 소홀은 규를 보좌하게 됩니다. 기원전 697년 제나라 희공이 죽자 맏아들 제아가 그의 뒤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제양공이었습니다. 인성이 썩었던 제양공은 군주로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양공은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중 팽생이라는 아들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팽생에게 들깨가 달려들자 팽생은 들깨를 두 손에 쥐고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노나라 황공과 그에게 시집갔던 제양공의 여동생 문강이 제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양공과 문강은 이전부터 근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친정을 방문한 문강은 15년 만에 만난 오빠가 너무 반가워서였는지 그와 몇 날 며칠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들의 관계는 결국 문강의 남편이었던 노나라 황공에게 발각됐습니다. 노 황공은 크게 분노하면서 문강을 데리고 노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안공은 미안해하기는커녕 후환을 없애기 위해 노황공을 죽이기로 합니다. 제안공은 노황공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공은 아들 팽생을 시켜서 황공을 부축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팽생은 괴력을 발휘해서 노황공의 허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노황공은 그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나라에선 노나라 군주가 여행의 피로와 과음이 겹쳐서 급사했다고 얼버무렸지만 얼마 안가 노황공이 팽생에게 살해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당시 노나라가 제나라보다 약속이었다곤 해도 이 사건은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명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안공에게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아들 팽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워서 그를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공은 여동생 문강과의 막장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관중과 포수가는 제안공의 폭정으로 제나라가 점점 어려워질 걸 예측하고는 각자 주군을 모시고 피해 있기로 합니다. 포수가는 소백을 데리고 거나라로 갔고 관중과 소홀은 규를 데리고 노나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평소 제안공에게 원한을 가졌던 무지라는 사람이 다른 불만 세력을 끌어들여서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안공은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화살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가 점점 형태를 바꾸더니 아들 팽생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안공은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궁에 돌아온 제안공은 몸종이 신발을 챙기지 않았다면서 직접 그를 매질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무려 300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종은 매질을 받고 처소로 돌아가던 중에 반란을 일으킨 무지의 군사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몸종의 등을 확인한 이들은 그가 분명히 제안공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에게 길안내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몸종은 군인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먼저 궁으로 들어가 제안공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에 있던 시종들을 동원해 무지의 군대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몸종이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으로 들어간 병사들은 옷장 속에 숨어있는 제한공을 찾아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는 제한공이 잃어버렸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은 무지는 제한공 이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주가 되고 온갖 사치와 폭정을 일삼더니 그 또한 얼마 안가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무주공산이 돼 제 나라의 제후자리를 놓고 거나라와 노나라에 숨어 있었던 소백과 규관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둘 중 가장 먼저 제 나라의 수도 임치에 도착한 쪽이 다음 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고 있던 관중과 포수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원전 686년, 제나라에서는 공손무지가 제한공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손무지도 폭정을 일삼더니 그 또한 얼마 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공석이 된 제나라의 제후자리를 놓고 규와 소백 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둘 중 형이었던 규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고 노나라의 장공도 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나라의 수도 임치에 먼저 도착한 쪽이 다음 군주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던 소백이 노나라에 있던 규보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관중은 초조해졌습니다. 관중은 규에게 서두르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먼저 밤낮을 달려서 소백과 포수가가 지나갈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소백이 그 길목을 지나가자 관중은 소백을 활로 쏴서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백이 쓰러지는 것까지 확인한 관중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백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관중이 쏜 화살은 운 좋게 소백의 허리띠 장신구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기지를 발휘한 소백이 죽은 척해서 관중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관중은 규에게 소백이 죽었다고 보고했고 그 사이에 소백과 포수가는 전속력으로 임치로 향했습니다. 결국 임치에 먼저 도착한 소백이 제나라를 차지하는데 그가 바로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가 되는 제환공이었습니다. 한편 여유롭게 제나라에 도착한 규와 관중은 제환공이 먼저 나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규와 관중은 노나라 장공의 지원을 받아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제환공이 승리하면서 규가 권력을 차지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승자가 된 제환공은 그의 형뿐 아니라 그를 보좌하고 있던 관중과 소울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는 옛 친구인 관중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중은 다만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를 용서하며 공께 똑같이 충성할 것입니다. 장차 제 나라를 다스리시려면 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원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이 필요합니다. 결국 포수가의 말에 설득된 제왕공은 관중을 살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규와 관중은 여전히 노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나라를 협박해서 이들을 제 나라로 보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노나라에도 시백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나라에서 관중을 등용할 거라는 걸 눈치채고 관중이 위협이 되기 전에 먼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는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노나라로 향했습니다. 노장공을 만난 포수가는 규를 노나라에서 처형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규가 제왕공의 친형이다 보니 직접 죽이기가 꺼림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규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수가는 다음으로 관중과 소호를 제나라로 데려가 직접 처형하겠으니 이들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수가가 걱정했던 것처럼 노나라에 대신 시백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중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노나라의 우환이 될 것이니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서 노장공을 설득했습니다. 노장공이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수가는 황급히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군주께서 몸소 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신들 앞에서 그를 죽이지 못한다면 저희의 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포수가가 강하게 나오자 앞선 전투에서 패한 입장이었던 노장공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장공은 죽은 규의 신하였던 관중과 소호를 포수가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호는 제 나라에 넘겨지기 직전에 자결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소호는 관중에게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죽은 규는 자신을 따라 죽은 신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대가 살아 군주를 패자로 만들며 우리 죽은 규에게도 살아서 이름을 날린 신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대는 그저 열심히 사시게나.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관중은 제환공이 기다리고 있는 제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제환공은 관중을 만나기 전에 세 번 목욕하고 세 번 향해 몸을 쬐었다고 합니다. 훗날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던 유비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관중이 도착하자 제환공은 그를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 관중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생각하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환공은 계속된 폭정으로 나라가 엉망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관중은 분업화를 제안했습니다. 귀족과 농민, 공인, 그리고 상인이 섞여 살게 하지 말고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농공상이 뒤섞여 살며 딴 생각을 품지만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두며 그들의 일에 집중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증가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을 한 곳에 모으면 농사일에 집중해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면 물품을 전국에 퍼뜨리는 데 집중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을 이웃으로 구성하면 평생을 함께 일한 이웃이 유대감을 발휘해 전쟁에서도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관중은 또 국가가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다 빼앗아가면 백성은 일할 생각이 없어질 것이니 국가에도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세금을 적당량만 징수해 장기적인 생산 증가를 유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관중의 정책은 한마디로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먼저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킨 다음에 그 경제력을 발판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중은 여기에 더해 우수한 인재 등용에 힘쓰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니 제나라는 삽시간에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힘을 얻은 제나라는 노나라를 침공해 굴복시켰고 송나라와 정나라를 제압했습니다. 이때 제나라는 무려 서른여 개의 나라를 정벌했을 만큼 제나라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나라는 전쟁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여러 나라에 신임을 샀습니다. 제나라는 절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면 실리만 챙기고 빼앗은 땅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중원은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초나라가 나날이 영토를 넓히면서 중원을 노리고 있었고 융족과 적족의 침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의 나라들을 이끌어줄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제나라가 급부상하면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민족이 위나라와 연나라를 침략하자 제환공은 곧바로 군을 이끌고 이들을 격퇴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공자는 관중이 아니었다면 중원은 모두 오랑캐의 차지가 됐을 거라고 평했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자 제환공의 시선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나라를 침략한 초나라를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656년 제환공은 정나라,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조나라군을 긁어모아 초나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초나라의 성왕도 제환공의 공격에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제환공은 먼저 초나라 편을 들고 있던 채나라를 공격해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환공은 채나라 출신인 채희를 아내로 맞았었는데 채희는 장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함께 뱃놀이를 했는데 장난기가 발동한 채희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환공이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채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제환공은 채희를 채나라로 돌려보냈고 채나라 군주는 채희를 다시 다른 나라로 시집보냈습니다. 그렇게 제나라와 채나라는 약간의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채나라를 격파한 제나라 연합군은 소릉에서 초나라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에도 굴완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성왕은 굴완을 보내 제왕공이 어찌하여 멀리 떨어진 초나라까지 원정 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관중이 답했습니다. 과거 주소왕께서 초나라를 정벌하라고 하시고 돌아오지 못했으니 저희 군주께서는 이를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300년 전 주나라 소왕이 초나라로 쳐들어갔을 때 한수에 빠져 죽은 것을 꼬투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구라는 시치미를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소왕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저 한수에 물어보시지요. 이 말은 제왕공도 초나라를 공격했다가는 한수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란이 앞으로는 주나라에 성실히 조공을 바치겠다면서 제환공의 체면을 살려주자 양국은 그곳에서 화해하고 군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제환공은 이민족과 초나라로부터 중원을 지킨 영웅이 됐습니다.
기원전 651년, 제왕공은 전국의 제후들을 규구라는 곳에 불러놓고 회맹을 가졌습니다. 회맹은 전국의 제후들이 합의를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왕공은 정식으로 중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패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왕공이 즉위한 지 3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왕공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성공에 도취돼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제왕공은 초심을 잃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규구에서 회맹을 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제후들을 소집해 회맹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넓어서 회맹에 참석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후들이 불만을 갖고 회맹에 불참했습니다. 제왕공이 점차 신임을 잃자 초나라가 또다시 침공을 시작했고 북쪽의 진나라와 서쪽 진나라는 패자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왕공 곁에는 수조, 여가, 그리고 개방이라는 세 명의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왕공의 비위를 맞추고 온갖 아첨을 떨면서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 중 수조는 황공이 아끼던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궁을 떠날 때가 되자 스스로 환관이 돼서 제왕공을 모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인 여가는 독종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황공이 농담으로 인육은 아직 못 먹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가는 자신의 3살 난 아들을 요리해서 황공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개방은 위나라 출신의 망명객이었는데 제왕공을 모신다고 15년이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공은 수조 여가 개방이 충성을 다한다면서 좋아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은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나라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관중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관중은 죽으면서 제왕공에게 수조 여가 개방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제왕공은 그의 유언에 따라 3인방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첨 소리가 들리지 않자 하루하루가 무료해졌습니다. 결국 제왕공은 얼마 못 가 3인방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들은 관중이 없는 틈을 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포수가가 간신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제왕공이 듣지 않자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포수가마저 죽자 이제 이 3인방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명의로 소문난 편작 선생이 제왕공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오장육부를 샅샅이 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이 살 속에 있으니 속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왕공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또 제왕공을 방문한 편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혈맥에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왕공은 또 거절했습니다. 다시 닷새가 지나 편작이 제왕공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병이 이미 창자와 위에 있다면서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왕공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또 닷새가 지나 편작이 제왕공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왕공은 사람을 보내 편작이 그냥 간 이유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편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고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 있고 창자와 위에 있을 때는 약용술로 고칠 수 있지만 지금 병세가 골수를 침범한 상태니 내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편작의 말대로 제왕공이 병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자 때를 포착한 여가와 수조가 반란을 일으켜 제왕공을 감금했습니다. 방에 감금된 제왕공은 몰래 방에 들어온 한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여가와 수조 등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길을 열흘이나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왕공은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다. 내가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관중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간신들이 세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제왕공의 시신은 무려 67일간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제왕공의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들이 방 밖으로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였던 제왕공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황공이 죽은 후에도 제나라는 여전히 강국이었지만 황공이 살아있을 때만큼의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북쪽의 진나라와 서쪽의 진나라 그리고 초나라가 누가 다음 패자가 될지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기원전 643년,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였던 제왕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이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시신은 67일간 방치돼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영웅에 걸맞지 않은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제황공이 사망하자 수조와 여관은 유언장을 위조해서 태자였던 소 대신에 무게를 새로운 군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소는 송나라의 양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후들이 주나라 왕족인 희시성이거나 주나라 공신의 후예였던 반면에 송 양공은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은나라 유민들을 달랠 목적으로 은나라 왕족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습니다. 은나라 왕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송 양공은 제황공의 뒤를 이어 다음 패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힘으로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나라의 혼란은 패자가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나라의 태자 소가 도움을 요청하자 송양공은 즉시 주변 제후국과 손을 잡고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수조와 여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장군들은 적과 싸우는 대신에 수조와 여가 그리고 무계를 공격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송양공은 제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소를 새로운 군주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패자가 되려는 송양공의 야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으슥해진 송양공은 과거 제황공이 했던 것처럼 여러 제후들을 불러놓고 회맹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송양공은 만만한 약소국인 증나라의 군주를 사로잡아서 제사제물로 바쳤습니다. 유구한 인신공양 전통이 있던 은나라의 후예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양공 본인은 패자가 될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송나라의 국력도 당시 4대 강국이었던 제나라와 초나라 그리고 북진과 서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양공은 분수도 모르고 얼마 후에 또다시 회맹을 열어서 정식으로 패자에 등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송양공을 가수로 깨우겼던 초나라의 성왕은 송양공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았습니다. 조성왕은 얼마 후 송양공을 풀어줬지만 이 사건으로 한때 패자로까지 거론되던 송양공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송양공은 풀려나자마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송나라는 차마 강대국인 초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대신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던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나라와의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초성왕은 곧바로 정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동원해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송나라와 초나라 양군은 홍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송양공의 신하였던 자원은 강을 건너느라 전투 대형이 흐트러졌을 때 적을 공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송양공은 적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면서 초나라군이 전열을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송나라군은 적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얼마 후 전투가 벌어지자 당시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던 초나라군은 송나라군을 쉽게 격파했습니다. 송양공은 측근을 모두 잃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자가 돼서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송양공의 꿈은 이 전투 한 번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아무 의미 없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걸 두고 사람들은 송양공을 떠올리면서 송양진이라고 칭했습니다. 송양공은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돼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왕공이 죽고 초나라가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초나라를 상대로 중원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나섰던 송나라는 금방 역부족인 게 드러났습니다. 서쪽 진나라가 있었지만 중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급부상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북쪽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치열한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78년 진나라 무공이 마침내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진무공의 아들인 진헌공 때에 가서야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진헌공은 의심이 많은 데다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자비한 성품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진헌공은 빠르게 정적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진헌공은 정복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진헌공은 2군 체제를 만들어서 태자 신생과 자신이 1군씩 나누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약소국을 차례차례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55년 진나라는 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괭나라로 가려면 먼저 우나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헌공은 우나라 군주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우나라의 신하였던 궁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괭나라는 우리 우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괭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인 순망치한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었던 우나라 군주는 뇌물을 탐내서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게 됩니다. 진나라는 결국 괭나라를 멸망시켰고 석 달 후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궁지기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상대할 때 약소국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웃나라들은 과거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차라리 멸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진헌공은 괭나라, 우나라, 광나라, 위나라, 그리고 격나라 등을 정벌하면서 춘추시대 강자로 도약하게 됩니다. 진헌공에게는 태자 신생뿐 아니라 중이와 이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후계자가 되기에 충분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헌공은 새로 얻은 후궁인 여희를 가장 총애해서 여희가 낳은 혜제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희는 권모술수에 능한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태자 신생을 음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을 의심하게 된 진헌공은 신생에게 군을 주면서 전쟁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계자인 태자를 싸움터에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진헌공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 태자가 패하면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오히려 신생의 명성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생도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도망치거나 반역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신생이 아버지에게 제사 음식을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헌공이 자리를 비운 틈에 여희가 신생이 가져온 술과 고기에 독을 넣었습니다. 진헌공이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자 여희는 음식이 상했을 수도 있다면서 근처에 있던 개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개가 고기를 먹고 죽자 진헌공은 크게 분노하면서 신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생의 측근들은 그에게 변명을 하거나 도망치라고 권했지만 신생은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여희가 아니면 잠자리도 불안해하시오. 내가 변명을 하면 여희의 죄가 밝혀질 것이오. 이미 아버지께서 늙으셨으니 여희가 없으면 지낼 수 없고 나도 그녀를 해치고 싶지 않소. 그리고 신생은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신생이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었던 중이와 이호는 겁을 먹고 그들의 본거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도망친 것이어서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샀습니다. 이들도 신생과 공모했다고 확신한 진헌공은 내신 발제를 보내서 중이를 죽이게 했고 이호에게도 군을 보냈습니다. 중이를 찾아간 발제는 칼을 뽑아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중이는 재빨리 담을 넘어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호원과 조채 등 여러 출중한 인물들이 중이를 따라 방랑의 길에 나섰습니다. 당시 중이의 나이는 43살로 그 시대 기준으로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중이 일행은 처음에는 강대국인 초나라나 제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원이 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나라와 초나라는 가는 길이 멀고 앞으로 크게 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공경에 처했을 때 몸을 맡길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우리 진나라와 가까운 데다 진나라와 원한도 많으니 기꺼이 우리를 숨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중이 일행은 적으로 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이의 동생인 이호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호는 아버지가 보낸 군대에 맞서 1년을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나라와 인접한 양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중이와 이호는 과거 제나라의 소백과 규가 그랬듯이 각자 이웃나라로 망명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도망친 지 4년 뒤인 기원전 651년 진헌공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진헌공이 죽자 여희의 아들 혜제가 진나라의 제후가 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대부 이극이 어린 혜제를 죽였고 그 뒤에 옹립된 탁자 또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차지한 이극은 중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중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호원의 조언에 따라 군주의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이극은 양나라에 숨어있던 이호를 새로운 군주로 추대했습니다. 이호는 귀국을 결정했지만 진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진나라에는 수많은 정적이 있어서 이호가 진나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호는 서쪽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당시 서진은 북진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쪽 진나라에는
진목공이 있었습니다. 진목공은 춘추우패를 말할 때 거의 항상 거론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춘추우패는 춘추시대 다섯 명의 패자를 뜻합니다. 춘추우패에 항상 포함되는 인물로는 제황공과 진문공이 있습니다. 의외로 앞에서 언급한 송양공도 가끔 춘추우패 중 한 명으로 언급됩니다. 진목공은 진나라가 이후에 전국을 통일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진목공은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용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백리해였습니다. 백리해는 우나라 출신으로 능력은 출중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했을 때는 종으로 팔려서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목공이 백리해의 진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를 데려와 단번에 대부로 삼았습니다. 이때 백리해의 나이가 70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리해는 그 후 20년 넘게 진목공을 보좌하면서 진나라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관중 지역을 평정한 진목공은 호시탐탐 중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호가 진목공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호는 그 대가로 5개의 성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목공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진목공의 보호를 받은 이호가 진나라의 군주가 되니 그가 바로 진해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해공은 군주가 되자마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대한 이극을 죽이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진목공에게 땅을 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목공은 괘씸했지만 그렇다고 행동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양국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원전 647년 북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진해공은 이후 진나라에 식량 원조를 부탁했습니다. 진나라 신하들은 진해공이 약속을 어겨서 천벌을 받는 거라면서 그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은 그 군주는 악하지만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겠냐면서 이후 진나라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로 진목공은 제후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이번에는 서쪽 진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진목공은 진해공에게 원조를 요청했지만 진해공은 이번에도 신의를 저버리고 원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것은 진목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해공의 신하였던 경정은 군주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이들도 원수로 만들 텐데 하물며 적이야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경정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진목공은 곧장 대군을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진목공이 이끄는 진나라군은 관중을 평정하면서 많은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북쪽 진나라도 두 개의 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전쟁 결과에 따라 양국의 운명은 물론이고 중원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에게는 적이 갖지 못한 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나라군은 사기가 높았던 반면에 북진 진영에서는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진목공은 파죽지세로 진나라군을 연달아 격파하고 한원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해공은 곁에 있던 경정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경정은 진나라에 식량을 원조하자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정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께서 자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진해공은 경정의 말투가 거슬렸지만 전투를 앞두고 있어서 그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진해공은 이번에는 한간이라는 신하에게 적의 전력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많으나 적의 진짜 싸움꾼은 우리의 배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았으니 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해이하지만 저들은 분노에 사로잡혔으니 저들의 싸움꾼이 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울 명분이 있는 진나라군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해공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적에 맞섰습니다. 비겁할지언정 겁쟁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군 간에 전면전이 펼쳐졌습니다. 기원전 645년 서쪽 진나라와 북쪽 진나라는 한원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해공은 경정과 한간에게 계책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진해공이 빌미를 제공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진해공은 전투에 쓸 말로 자국의 말이 아닌 정나라 말을 골랐습니다. 춘추시대의 주력 무기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수레의 성능과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 전투의 향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진해공이 정나라 말을 고르자 보다 못한 경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에는 반드시 국내 말을 써야 합니다. 국산말은 잘 길들여져 있어서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외지의 말은 쉽게 흥분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외국말을 썼다가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해공은 경정의 말을 무시하고 정나라 말을 골랐습니다. 아마 경정이 퉁명스럽게 말한 것에 빈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경정이 걱정했던 것처럼 진해공의 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진해공의 전차가 제멋대로 움직이더니 흙탕 속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진해공은 곁에 있던 경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경정은 충고를 무시하더니 꼴 좋다면서 진해공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공경에 처한 것은 진해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진의 진목공도 적군에 포위돼 생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경정이 나타나 장수들에게 진해공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군은 목전에서 진목공을 놓쳤고 반대로 진해공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서진의 진목공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진해공을 사로잡은 진목공은 그를 진나라로 데려가 제사 제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은 곧바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까지 풀어헤친 북진의 신하들은 진목공을 따라다니면서 진해공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진 진목공은 그들에게 진해공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진목공의 부인이었던 백화가 진해공을 죽이면 자식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백화는 진해공의 이복 누이여서 오빠를 살리려고 그런 쇼를 한 것이었습니다. 진목공은 어쩔 수 없이 진해공을 풀어주고 그 대신 태자어를 볼모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이 아량을 베푼 덕분에 중원에서의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해공이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태도가 부소한 데다 패전의 책임이 경정에게 있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정은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주를 원망합니다. 처음에 진나라의 은덕을 갚았더라면 전쟁이 없었을 것이고 싸우더라도 잘 싸우는 사람을 썼다며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패해 책임자를 죽여야 하는데 그마저 놓친다며 어떻게 신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편 우리의 주인공 중인은 자신을 따라온 충신들과 함께 적족의 땅에서 식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계외를 아내로 맞이해서 두 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이제 망명생활도 12년째에 들어서고 있어서 그의 나이도 어느새 5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진해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는 아직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중이가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그의 측근이었던 호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나라 군주 제환공은 나이가 많고 장차 우리 진나라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제 관중이 죽고 그 주변에는 간신들이 들끓고 있으니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환공은 인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당시엔 아직 제환공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호원은 중위에게 제환공 밑으로 들어가 죽은 관중을 대신하라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중위는 결국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위에게는 아내 계외가 있었습니다. 중위는 떠나면서 아내에게 25년을 기다려도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재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외는 25년 뒤에는 자기도 관에 들어갈 나이라면서 그냥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5년 후면 중위는 80살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었습니다. 제나라로 향하는 동안 중위 일행은 말 그대로 거지 신세였습니다. 중위는 위나라를 들렸는데 위나라의 재우는 그들을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오록 지역을 지날 때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중위 일행을 우습게 여기면서 밥그릇 안에 음식 대신 흙을 넣어서 줬습니다. 중위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농부들을 매질하려고 했지만 일행 중 한 명인 조세는 흙을 받는 건 하늘이 내린 것이라면서 중위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 끝에 중위 일행은 제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나라는 제환공의 통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환공은 중위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제환공은 중위에게 직과 술의 20대를 줬고 자신의 친척인 제강을 그에게 시집 보내는 등 최고의 대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이는 제헌공의 배려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자 2년 후 제헌공이 죽고 수조와 여가가 권력을 잡으면서 제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중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이의 가신들은 제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이는 그곳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길 주저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대로 제나라에 정착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이의 가신들이 어떻게 중이를 제나라에서 빼낼까 밀담을 나누는 내용을 하녀가 엿들었습니다. 하녀는 그 내용을 중이의 아내 제강에게 일러 바칩니다. 하지만 제강은 오히려 입막음을 위해 하녀를 죽이고는 중이의 가신들과 짜고 중이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이가 취한 틈을 타 중이의 가신들은 다시 중이를 제나라 밖으로 빼냈습니다. 술이 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중이는 창을 들어 호원에게 달려들더니 그의 살을 씹어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원은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부드러운 진나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제 살은 늙고 비릿해서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중이 일행은 또다시 방랑길에 나섰습니다. 제나라를 떠난 중이 일행은 긴 여정 끝에 조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의 군주였던 공공은 중이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중이는 갈비뼈가 통짜로 돼 있는 특이 체형으로 유명해서 조나라의 공공은 중이가 모욕하는 모습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조나라 군주의 홀대에 실망한 중이는 얼마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훗날 중이는 진문공이 됐을 때 조나라를 침공해서 이때 받았던 치욕을 복수합니다. 하지만 중이가 조나라에 머물렀을 때 중이의 이물됨을 알아보고 음식과 보물을 바쳤던 희부기만은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중이 일행이 다음으로 들린 나라는 송나라였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군주는 송양 지인으로 유명한 송양공이었습니다. 송양공은 중이 일행을 환대하면서 술에 20승을 선물했습니다. 하자 이때 송양공은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패한 직후여서 중이 일행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송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중이는 다시 길을 떠나 정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 군주는 중이가 수많은 떠돌이 공자 중 한 명이라 생각해 그를 푸대접했습니다. 게다가 정나라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점에서 지금의 한국과 닮은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이는 정나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걸 깨닫고는 다시 남쪽의 초나라로 향했습니다. 초나라 성왕은 중이를 환영하면서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성왕이 그러는 데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왕은 중이가 훗날 진나라의 군주가 된다면 자신에게 어떻게 보답할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왕께서는 온갖 보물과 미인을 갖고 계시니 제가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3사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3사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6km를 말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초나라의 대부 자옥이 중이가 건방지다면서 그를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이가 마음에 들었던 초성왕은 그를 살려줬습니다. 중이가 초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진나라의 진해공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태자였던 어는 서쪽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진을 탈출해 고국 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진해공이 병으로 사망하자 태자 어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회공이었습니다. 한편 서쪽 진나라에서는 태자 어가 몰래 도망친 사건이 진목공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나라에 있던 중이를 진나라로 초대했습니다. 괘씸한 진회공을 몰아내고 대신 중이를 군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6년 중이를 맞이한 진목공이 대군을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중이의 나이는 62살이었습니다. 드디어 귀국하게 된 중이는 가신들에게 방랑할 때 쓰던 옛 물건을 모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 물건을 버리는 걸 보니 자기들도 헌 물건처럼 버려질 거라면서 버림을 받기 전에 미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중이는 호원을 위로하고 이미 버린 물건을 모두 주워왔다고 합니다. 진목공이 진나라를 공격하자 진회공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신하들이 진회공을 배신하고 중이를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이는 19년의 긴 방랑을 끝내고 진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헌공에 이어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되는 진문공이었습니다. 진문공은 먼저 19년 동안 자신을 따라준 신하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계좌추라는 신하를 농공행상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계좌추는 방랑하던 시절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중위에게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진문공은 뒤늦게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는 계좌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좌추는 이미 노모를 보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진문공과 신하들은 계좌추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했지만 한번 산에 들어간 계좌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문공은 불을 지르면 계좌추가 도망 나올 거라 생각해 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계좌추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노모를 껴안고 불타 죽어있는 계좌추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진문공은 산에 불을 낸 걸 후회하면서 계좌추가 죽은 날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식의 시초로 알려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주가 된 진문공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을 강화하면서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문공이 패자로 도약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주나라 왕실과 정나라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주 양왕은 정나라를 벌하기 위해 적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적족의 도움을 받은 주 양왕은 정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적족은 주 양왕의 동생인 대를 앞세워 역으로 주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주 양왕은 동생과의 전쟁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낙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진문공은 곧바로 반란 세력을 토벌하고 주 양왕을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진문공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나라가 북상한 것이었습니다. 초성왕은 자옥에게 군을 주면서 송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옥은 과거 중위가 초나라에 머물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초나라가 공격해오자 송나라는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호원이 진문공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초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는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며 초나라는 송나라 공격을 멈추고 조나라와 위나라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진문공이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괄시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호원의 조언을 받아들인 진문공은 즉시 조나라와 위나라를 침공해 그때 받았던 치욕을 복수했습니다. 이때 앞에서도 언급한 희부기만은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전황은 점점 초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보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초성왕은 군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와 초나라 간의 정면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진나라군은 벼랑간 90리를 후퇴했습니다. 양군이 만나며 3사 후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군은 만족을 모르고 진나라군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양군은 성복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제나라와 서쪽 진나라도 군을 보내 진나라를 도왔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초나라도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그리고 허나라군이 섞여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복대전은 진나라와 초나라만의 전투가 아닌 북쪽의 기존 세력과 이를 넘어서려는 남쪽 세력이 중원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대결전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진나라군은 채나라와 진나라군이 주축이 된 초나라 우군을 격파했습니다. 한편 반대쪽 진나라 우군이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자 초나라 좌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중앙이 초나라 좌군의 우측을 공격했고 도망가는 척하던 진나라 우군은 방향을 틀어 초나라 좌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초나라 좌군 또한 협공에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성복대전에서 진나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진문공이 초나라의 진격을 막아내자 주 양왕은 그를 제후들의 수장이란 뜻인 후백에 임명했습니다. 천자로부터 패자로 인정받은 진문공은 천토의 제후들을 불러놓고 회맹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제후들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문공은 이미 노인이어서 그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나라로 돌아온 지 겨우 9년 만인 기원전 628년, 춘추패 중 한 명이었던 진문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쪽 초나라에서는 초장왕이라는 또 다른 걸출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기원전 632년, 진나라의 진문공이 초나라군을 상대로 한 성복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진문공은 명실상부한 중원의 우두머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진문공은 이미 고령이어서 그로부터 불과 4년 뒤인 기원전 6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진문공이 죽자 그의 아들 진양공이 진나라의 제후가 됐습니다. 한편 서쪽 진나라의 제후였던 진복공은
호시탐탐 중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복공은 춘추패 중 한 명으로 거론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진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복공은 만만한 정나라를 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는 진나라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어서 설령 승리한다 해도 얻을 게 없었습니다. 진목공의 충신이었던 백리에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출병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진목공은 막무가내로 원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맹명씨가 이끄는 진나라 대군이 정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진나라군은 먼 길을 오느라 가뜩이나 지쳐있었는데 도착해보니 정나라군은 진나라군이 오는 걸 미리 알고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대장 맹명씨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 생각해 정나라를 공격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성과 없이 군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맹명씨는 고민 끝에 정나라 대신 그 옆에 있는 활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활나라는 북쪽 진나라의 속국이어서 활나라를 무너뜨린 서진과 북진 간의 마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때는 진문공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양공과 신하들은 아직 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진나라가 무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진나라의 동맹이었던 활나라를 공격하자 진양공은 서진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한편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진나라군은 효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효산길은 전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대군은 한 대 모이지 못하고 길게 들어섰습니다. 북진의 군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나라군을 정면과 후면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진나라군은 몰살에 가까운 대패를 당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이때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고 죽거나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진목공의 과욕이 불러온 대참사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2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은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패장인 맹명씨가 귀국하자 진목공은 그를 처벌하는 대신에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면서 맹명씨를 위로했습니다. 맹명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몇 년 뒤 맹명씨는 또다시 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때는 북진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효산 전투의 패배를 설욕한 것이었습니다. 효산 전투로부터 몇 년 뒤인 기원전 623년 진목공은 서흉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에 앞서 진목공은 서흉의 왕에게 노래를 잘 부르는 56명의 진나라 미녀를 선물했습니다. 중원의 음악을 처음 들어본 서흉의 왕은 매일 미녀와 음악에 빠져 살면서 나란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진나라는 서흉을 공격해 서흉의 8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꺼번에 천리나 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서진은 관중 지역의 지배권을 공고히 알 수 있었습니다. 효산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진목공이 세상을 떠난 기원전 621년, 진나라는 보잘것없는 서쪽의 변두리 국가에서 중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군주가 죽으면 신하들도 산채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목공이 사망했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목공과 함께 무려 177명의 유능한 신하들이 순장됐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뇌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진나라의 상승세가 꺾이고 맙니다. 그리고 같은 해 북쪽 진나라에서도 진양공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진영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영공이 아직 어려서 북진의 실권은 조돈이 차지했습니다. 조돈은 진문공의 충신이었던 조최의 아들로 훌륭한 인품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쪽 진나라와 북쪽 진나라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 남쪽 초나라에서는 권력 다툼이 한창이었습니다. 기원전 626년 초나라 성왕은 태자 상신을 폐하고 다른 아들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상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상신의 평판은 최악이어서 한 신하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그의 목소리는 늑대처럼 음산합니다. 그의 인품 또한 잔인하니 그는 군주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결국 입장이 난처하게 된 상신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성왕을 감금했습니다. 성왕은 마지막 소원으로 곰 발바닥 요리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신은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초성왕은 곰 발바닥을 요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이용해서 시간을 벌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신이 이를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상심한 성왕은 스스로 목을 뱉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초성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성왕의 뒤를 이어 상신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초목왕이었습니다. 초목왕은 인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초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초나라는 세력을 크게 넓혔습니다. 초모광은 동진 정책을 펼쳐서 강나라와 육나라 그리고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동쪽에 있는 진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 진나라는 서쪽 진나라와 북쪽 진나라와는 또 다른 나라로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동쪽 진나라 또는 동진이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서진과 북진과는 다르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초모광은 왕에 오른 지 12년째인 기원전 6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가 왕에 오르니 그가 바로 춘추우패 중 한 명인 초장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초기는 불안정했습니다. 초나라의 귀족이었던 투극이 반란을 일으켜 초장왕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충신들이 투극을 죽이고 초장왕을 구출했지만 하마터면 이때 초장왕은 짧은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 초나라의 실제 권력은 초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인 야고씨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반란을 일으킨 투극도 야고씨였고 성복대전에서 패한 자옥도 야고씨였습니다. 게다가 초장왕의 측근들 또한 야고씨였습니다. 그 정도로 야고씨의 권력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초장왕은 즉위한 지 3년 동안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과 여자에 빠져 있으면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충고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거라는 신하가 장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언덕에 새 한 마리가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그러자 장왕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날지 않았다니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3년 동안 울지 않았다니 한 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오. 그대의 뜻을 알았으니 물러나 있으시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장왕은 향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충신이었던 소종이 찾아와 정사를 살피라고 말하자 장왕은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왕이 술과 향락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왕은 오거와 소종에게 정사를 맡기고는 100명이나 되는 간신들을 일제히 제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장왕은 간신들을 대신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는데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손수고였습니다. 손수고는 미천한 출신으로 원래라면 높은 관직에 오르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수고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장왕은 그를 초나라 최고 관직인 영윤에 세웠습니다. 장왕이 그에게 나란 일을 맡기자 손수고는 여러 개혁을 단행해 초나라의 국력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기원전 611년 초장왕은 직접 군을 이끌고 서쪽 용나라를 정벌했고 기원전 608년에는 정나라와 함께 송나라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초장왕은 융족을 정벌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주나라 국경에서 군을 사열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 천자는 초나라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신하 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장왕은 만에게 대뜸 구정의 무게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구정은 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큰 소트로 까마득한 옛날인 한나라 때 우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우왕은 전국 9개 주에서 바친 황동으로 큰 소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정이었습니다. 은나라를 거쳐 주나라 왕실에까지 전해진 구정은 오랫동안 왕실을 상징하는 국보였습니다. 초장왕이 구정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천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초장왕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초나라의 창금만 모아도 충분히 구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주나라 왕실을 제치고 천자가 될 야망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초나라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초나라의 영윤이었던 투월초가 초장왕이 원정을 떠난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투월초는 명문 가문 야고씨 출신으로 막강한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초장왕은 빠르게 군을 돌려 투월초의 반란군과 대치했습니다. 투월초는 신궁으로 알려질 만큼 대단한 활솜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장왕에게도 양육이라는 명궁이 있었습니다. 양육이는 투월초에 활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투월초가 먼저 화살 세 발을 쐈는데 양육이는 화살을 쳐내거나 이로 막으면서 화살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제 활을 쏠 차례가 되자 양육이는 화살 없이 시위만 당겼습니다. 활 소리를 들은 투월초는 재빨리 몸을 피했는데 양육이는 투월초가 움직인 방향으로 화살을 날렸습니다. 결국 그 한 발로 투월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바로 백발백중입니다. 양육이의 활약으로 반란을 제압한 초장왕은 야고씨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쪽 진나라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어린 진영공을 대신해 조돈이 정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영공은 잘하면서 폭군의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진영공은 매일같이 간신과 어울리면서 술잔치를 벌였고 나란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포악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탄궁을 쐈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어느 날 조돈이 진영공을 만나러 가던 중에 궁녀들이 맨 광주리 안에 사람의 손이 밖으로 삐져나온 걸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조돈이 궁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궁녀들은 곤발바닥을 제대로 삶지 않아서 처형당한 요리사라고 말했습니다. 조돈이 진영공을 찾아가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자 진영공은 마지못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자 이로 인해 진영공은 조돈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진영공은 조돈을 죽일 생각으로 그를 술잔치에 초대했는데 조돈은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분노한 조돈의 사촌 조천이 진영공을 급습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조돈은 주나라에서 진문공의 아들인 흑둔을 모셔와 그를 군주로 세우니 그가 바로 진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진나라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진나라는 초나라가 북상할 때마다 여러 동맹국을 동원해 초나라를 막아냈습니다. 초나라도 진나라는 함부로 하지 못해서 한동안 북상을 포기하고 동진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낀 정나라, 송나라, 위나라, 조나라, 진나라, 채나라, 그리고 노나라 같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약소국은 진나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초나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국에 얻어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진나라는 정나라가 초나라 편에 붙었다고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 정나라가 이에 항의하는 편지에서 약소국의 서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나라는 진나라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채나라와 진나라가 초나라와 가까우나 진나라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국이나 자신을 낮추어 진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의 명령은 끝이었고 우리가 충직하지 못하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껴서 강대국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찌 작은 나라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북상하려는 초나라와 이를 막으려는 진나라 간의 양강체제가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진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든든한 한 축이었던 서쪽 진나라가 효산 전투를 계기로 북진을 멀리했고 동쪽의 강대국 제나라도 독단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포착한 초장왕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초장왕은 진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진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동쪽 진나라였습니다. 초장왕이 진나라를 공격한 데에는 괴상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동쪽 진나라에는 희대의 악녀 하이가 있었습니다. 하이는 절세 미인으로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간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가 남자를 밝혀서였는지 그녀가 가는 곳마다 연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군주였던 영공과 대신 공녀 그리고 의행보는 서로 하이의 속옷을 자랑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하이에게는 죽은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하징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영공과 공녀 그리고 의행보는 어느 날 하징서를 보고는 서로에게 그의 아버지가 아니냐면서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이 뒤집힌 하징서가 진영공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초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할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얼마 후 진나라로 쳐들어온 초장왕은 하징서를 죽이고는 그의 어머니 하이를 초나라로 데려오게 됩니다. 초장왕의 하이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자 초나라 대부인 굴무가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를 후궁으로 삼으시면 군주께서 여색을 탐해 군사를 일으켰다고 할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출병한 것이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초장왕은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던 양로에게 하이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굴무는 하이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녀가 후궁이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굴무와 하이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한편 진나라를 격파한 초나라는 다음 목표인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정나라는 초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를 섬기고 있어서 정나라를 공격해 본보기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나라의 군주 정양공은 3개월간 진나라의 원군이 도착하기 기다렸지만 원군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양공은 우솥을 벗고 양을 끌고 나와 초장왕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양을 끌고 온 것은 군사들에게 양고기를 대접하겠다는 뜻으로 한나라의 군주로서는 매우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소국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정나라를 구원하러 온 진나라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613년, 초나라에서는 장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위 초기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왕권이 불안정했지만 초장왕은 하루아침에 간신들을 몰아내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후에 초장왕은 여러 능력있는 신하들을 등용하니 초나라는 세력을 크게 넓혔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손수고였습니다. 손수고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새로운 진법을 고안해 초나라군을 강화했습니다. 제왕공에게 관중이 있었다면 초장왕에게는 손수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수고를 먼저 알아본 건 바로 초장왕이었습니다. 초장왕에 대해서는 절영지원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초장왕은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장왕에게는 허이라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장왕은 그녀를 시켜서 신하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져버리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허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이는 장왕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가 어둠을 틈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그 자의 가끈을 뜯었으니 대왕께서는 가끈이 끊어진 자를 잡으소서. 하지만 장왕은 범인을 찾으려는 대신에 모두에게 가끈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자리니 허이를 만진 자가 누구든지 죄를 덮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석자들이 모두 가끈을 끊어버린 후에야 촛불이 켜졌고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한 장수가 큰 활약을 펼친 덕분에 초나라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초장왕은 그 용사를 불러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하는 몸입니다. 3년 전 연회 때 폐하의 애첩을 희롱했던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참으시고 절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전 항상 그 은덕에 보답할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르켜 가끈을 끄는 연회라는 뜻인 절영지연이라고 하는데 남의 잘못을 눈감아주면 반드시 보답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초장왕은 정나라의 도읍인 신정을 포위했습니다. 정나라가 초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나라의 군주 정양공은 진나라가 원군을 보내주길 기다리면서 3개월을 버텼지만 원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진나라는 진경공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출진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양공은 초장왕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나라를 구원하러 온 진나라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나라군의 총지휘관은 순인보였습니다. 원래 진나라의 실세는 조돈이었는데 그가 죽자 순인보가 군의 지휘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조돈이 살아있었을 때는 지휘 체계가 명확했지만 새로 지휘관으로 임명된 순인보는 부하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나라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인보는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면서 군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상군의 대장이었던 사회도 초나라군이 강성하다면서 군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곡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가 패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단지 적이 강하다고 도망친다면 이는 대장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도망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성곡은 그러면서 자기 부대만을 이끌고 초나라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성곡의 돌발 행동으로 진나라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성곡의 행동은 분명 군율을 어기는 것으로 원래는 엄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했던 순인보는 성곡의 부대가 황하를 건너는 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한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성곡을 따라 진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기지 못하더라도 죄를 혼자서 뒤집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나라군은 마지못해 황하를 건넜습니다. 한편 초나라 진영에서도 진나라군과 맞서 싸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던 초나라였지만 이번 상대는 강하기로 소문난 진나라였습니다. 30년 전 초나라는 진나라를 상대로 한 성복 전투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영웅이었던 손수고는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나라군이 오랜 원정으로 지쳐있다면서
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초장왕도 손수고를 따라 군을 철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오삼을 필두로 한 강경파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손수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삼은 손수고를 제쳐두고 직접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군을 지휘하는 순인보는 아직 부하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보좌하는 성곡은 제멋대로여서 윗사람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삼군의 수장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니 진나라군은 분열돼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붙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왕께서 일개 장수를 피해서 물러나신다면 뒷감당은 어찌하시렵니까? 오삼은 초장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싸우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장왕은 마음을 바꿔서 진나라군을 상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양군은 서로를 마주 볼 뿐 섣부르게 공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초나라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논의했지만 성곡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진나라의 장수 조전이 사고를 쳤습니다. 조전이 사신의 자격으로 초나라 진영에 갔다가 소수의 부대만을 이끌고 초나라군을 도발한 것이었습니다. 진나라 진영에서는 사회와 극극이 조전이 사고 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와 극극은 초나라군의 공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곡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빈정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미리 일곱 부대를 산에 매복시켰습니다. 진나라군이 패해서 후퇴하더라도 산에 매복한 부대로 초나라군의 추격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전은 초나라 진영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초나라군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모한 객기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초장왕이 직접 이끄는 초나라군이 조전을 공격했습니다. 혼비백상한 조전은 숲으로 달아났지만 얼마 후 초나라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전투는 전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진나라가 조전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자 이번엔 오히려 초장왕이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손수고가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때까지 손수고는 불필요한 싸움에 반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때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격하라. 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 병법에도 먼저 공격하며 적의 사기를 꺾는다고 하였으니 모두 공격하라. 갑자기 초나라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진나라 본진은 깜짝 놀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당황한 진나라군의 총사령관 순인보는 퇴각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황하를 건너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진나라 진영은 앞다투어 달아나는 병사들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병사들로 가득 찼지만 뒤에 몰려온 이들까지 어떻게든 배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탔던 병사들은 칼을 뽑아들고 배전에 매달린 동료의 손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손과 손가락이 배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초장왕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진나라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직 사회와 극극이 지휘하는 상군만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군의 공격에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군이 상군에 공격을 집중시키자 상군도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군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일곱 부대를 산에 매복시켜서 초나라군의 추격을 저지한 덕분이었습니다. 승리가 확실해지자 초나라군은 도망치는 진나라군에 동정을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진나라 전차 한 대가 도망치다 진흙에 빠지자 이를 지켜보던 초나라 병사들은 전차를 공격하는 대신에 깃발을 뽑으라고 충고했습니다. 초나라 병사의 말대로 깃발을 뽑자 진나라 전차는 진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병사는 도망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진나라는 초나라 병사들이 여러 번 달아나면서 쌓은 경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소. 끝까지 자존심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나라도 피해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초나라의 양로가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초나라 공자 곡신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양로는 진나라에서 데려온 하이의 새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초장왕은 도망치는 진나라군을 밀어붙여서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복 전투의 패배를 복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필 전투는 초나라군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나라로 귀국한 순인보는
진경공에게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진경공은 그를 용서하면서 다시 싸울 기회를 줬습니다. 패전의 원인이 된 성곡도 이때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성곡이 또다시 죄를 짓자 이번엔 성곡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596년에도 초나라는 팽창을 이어갔습니다. 송나라와 소나라 연합군을 격파한 초장왕은 소나라 땅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듬 해인 기원전 595년에는 소나라를 지원한 송나라를 공격해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초나라는 동쪽으로 세력을 크게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인 기원전 591년, 초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초장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장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초공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초공왕도 뛰어난 인물이어서 초나라는 그 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나라의 대신 굴무가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굴무는 초장왕이 진나라에서 데려온 하이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자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장왕은 어쩔 수 없이 하이를 양로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굴무는 하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전투에서 양로가 사망하자 하이는 죽은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정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포착한 굴무는 사신 자격으로 정나라에 들리더니 하이를 데리고 초나라의 적국이었던 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나라까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굴무는 유능한 인물이어서 진나라는 그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초공왕은 굴무의 일족을 몰살하고 재산까지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굴무는 초나라의 복수할 길을 찾다가 동쪽에 한 신흥 강국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오나라였습니다. 오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상당히 이질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0년경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더니 갑자기 먼 북쪽에 있는 노나라까지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중원은 서쪽의 두 진나라와 초나라 그리고 제나라까지 포함한 4강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나라가 제나라를 대신해 4강 구도의 새로운 일원이 됐습니다. 오나라가 강국이 된 데에는 굴무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굴무는 초나라의 복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견제할 방법으로 오나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나라를 찾아간 굴무는 진법과 전술 등을 전수하면서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돼 오나라는 초나라에 필적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진나라는 오나라와 손을 잡고 함께 초나라를 견제하게 됩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진나라가 팽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필전투의 패배로 체면을 구겼지만 진나라는 여전히 강국이었습니다. 진나라는 적쪽 국가인 장구여와 노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태행산맥의 요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때 필전투의 패장이었던 순인보가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는 제나라가 진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나라는 초나라를 견제하는 북방연합의 한 축이어서 진나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극극을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극극이 제 경공을 알현할 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극은 절름발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 경공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극극은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제나라의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진나라로 귀환한 극극은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극극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589년,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자 노나라가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북방의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97년, 필 전투에서 초나라의 장왕이 진나라군을 격파하면서 중원의 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쪽의 제나라가 진나라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초나라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록 필 전투에서 패 기세가 꺾였지만 진나라는 여전히 패권을 노리는 강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초나라를 견제하려면 제나라를 북방연합의 한 축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급하게 극극을 제나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극극이 제 경공을 알현할 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극은 절름발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 경공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극씨 가문은
진나라의 여러 가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독자적으로 군을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시 가문의 수장인 극극이 수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극극은 진나라로 돌아오자마자 진경공에게 제나라를 치자고 건의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제후도 아닌 한 개인의 원한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최고 관직이었던 정경은 사회였습니다. 사회는 극극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제나라에 화풀이하지 않으면 그 화를 나라 안에서 풀려고 할 것이다. 그가 정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화를 풀겠는가. 그러니 나는 퇴임해서 그의 마음을 채우고 밖의 일로 나라 안에서 화풀이를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극극이 사회의 뒤를 이어 진나라의 정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89년 극극이 노리던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나라의 공격을 받은 노나라가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극극은 전차 800대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진나라와 제나라 양군은 산둥반도에 있는 미개에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진나라가 우위에 있었지만 제나라 또한 강국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극극이 화살에 맞아 피가 신까지 흘러내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극극이 고통스러워하자 곁에 있던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소서, 괴롭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명을 받고 전장에 나서며 갑옷과 투구를 쓰고 죽는 것이 군대의 법도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처는 사기를 와해시킬 뿐입니다. 그러자 극극은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공격을 버티지 못한 제나라군이 퇴각하면서 진나라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제경공은 재물을 바치면서 진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극극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극극은 소동숙의 딸을 내놓으라고 제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소동숙의 딸은 제경공의 어머니로 극극이 사신으로 왔을 때 그를 비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졌다곤 하지만 제경공이 순순히 어머니를 바칠 리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극극이 지나치다고 말하자 그도 결국에는 고집을 꺾고 제나라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진나라는 필 전투에서 짓밟힌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나라와 전쟁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나라 입장에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지쳐있던 건 진나라와 초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노나라처럼 중간에 껴있던 약소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송나라가 양국을 화해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79년 송나라의 주선으로 진나라와 초나라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겨우 4년 뒤인 기원전 575년 초나라의 꼬드김에 넘어간 정나라가 진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 양국은 정나라를 놓고 오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나라가 어디와 동맹을 맺는지에 따라 초나라와 진나라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정나라가 동맹에서 이탈하는 걸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나라군이 정나라로 진격하자 초나라도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을 출동시켰습니다. 양군은 얼릉에서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진영에서는 싸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회 아들 사섭도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이 편안하면 반드시 안에서 우환이 있습니다. 차라리 초나라를 놓아두고 바깥으로부터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초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면 반드시 진나라 내부에서 분란이 발생할 것이니 차라리 초나라라는 근심거리를 남겨두는 편이 나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우외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됐습니다. 내우외환은 나라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걸 말하지만 사섭이 말하는 내우외환은 훨씬 더 복잡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제후의 힘이 약해진 반면에 거대 씨족들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극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극시 가문은 자체적인 군을 동원할 정도로 세력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극시 가문은 삼극이라 불리는 극지, 극주, 그리고 극기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많은 원망을 샀습니다. 극시 가문 외에도 난씨 가문, 사씨 가문, 한씨 가문, 조씨 가문, 그리고 위씨 가문이 제후의 힘을 압도하는 거대 씨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 초기 제후들의 힘이 커져서
주나라 천자의 힘을 압도하던 때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만약 신나라가 초나라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이들은 농공 행상을 놓고 내분을 벌일 게 분명했습니다. 사섭은 이를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섭의 의견은 묵살됐고 곧이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군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군이 쏜 화살이 초나라 공황의 왼쪽 눈을 맞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공황은 물러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초공황의 눈을 맞힌 장수는 초나라의 병공이 양유기가 쏜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양군은 저녁까지 싸우다가 각자의 진영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공황은 다음날 전투를 논의하기 위해서 초나라의 사령관이었던 자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반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초공황은 싸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까지 잃은 상황에서 사령관까지 엉망이니 더 이상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나라군은 싸움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한편 전투 전날에 고주망태가 된 자반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가 얼릉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내후 외환을 말한 사섭은 기뻐하는 대신에 빨리 죽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교만하고 사치하면서도 전쟁에서 이겼다. 이는 하늘이 죄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니 장차 진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빨리 죽어서 이 난리를 보지 않게 기도해달라. 사섭은 그의 바람대로 곧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후 사섭이 예측한 대로 진나라에 큰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극시 가문이었습니다. 진나라 요공은 극시 가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극시 가문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가문과 손을 잡고 극시 가문을 살육했습니다. 진나라, 최대 가문으로까지 성장했던 극시 가문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하자 얼마 후 진여공도 신하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진여공이 죽고 새로 즉위한 진도공은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여러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한편 필전투와 얼릉전투로 한 방씩 주고받은 초나라와 진나라는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전면전을 펼치는 대신에 동맹국을 이용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양국은 동맹국이 적국의 동맹국을 치게 유도했고 만약 동맹국이 편을 바꾸면 곧바로 응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정나라였습니다. 정나라가 진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초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반대로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진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기원전 565년 초나라가 정나라를 침략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나라가 정나라를 침략해 초나라에 항복한 정나라를 탓했습니다. 정나라의 자산은 진나라에 항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정나라에 화를 내리셔 두 큰 나라 사이에 던져놓았습니다. 큰 나라들은 덕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 굴복시키려고만 하니 백성들은 농사지어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자세히 말에는 약소국의 서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군이 물러나고 얼마 안 돼 초나라군이 쳐들어와서 또다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정나라는 다시 한번 진나라의 보복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소국의 운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나라에는 자산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44년 정나라의 정경이 된 자산은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 낀 정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산은 때로는 달래면서 그리고 때로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양국 사이를 잘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재상으로 있을 때만큼은 진나라와 초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는 자산 한 명의 역량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자산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그가 죽게 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휴전협정이 끝난 진나라와 초나라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지만 양국이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력이 낭비됐습니다. 병사로 징집된 농민들은 농사를 하지 못했고 중간에 낀 약소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양국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자로 나선 인물이 송나라의 상술이었습니다. 상술은 각국의 유력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마당발이었습니다.
기원전 546년, 상수는 먼저 진나라를 방문해 휴전 협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정경이었던 조문은 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나라도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수는 곧바로 초나라로 가서 휴전을 제시하니 초나라 또한 승낙했습니다. 상수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제나라와 서쪽 진나라로 가서 휴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들도 휴전에 동의하자 정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노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들도 따라서 휴전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여름 각국의 대표들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속속 송나라의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송나라 도성에는 여러 나라의 사절단이 한꺼번에 모여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합장에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사절단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무가 이끄는 진나라 사절단이 예를 갖춰서 행동한 반면에 굴건이 이끄는 초나라 사절단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거도단에 갑옷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무는 까다롭게 구는 굴건을 잘 달래면서 어렵게 휴전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협정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서 초나라와 진나라는 그 무려 40년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후대에는 이 회담을 가리켜 병기를 걷어들인 회맹이란 뜻인 미병회맹이라 불렀습니다. 하자 미병회맹은 강대국 간의 휴전협정이었지 약소국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그 힘을 약소국을 공격하는 데 썼습니다. 초나라는 동쪽 진나라와 채나라를 합병했고 진나라도 주변의 적쪽 국가와 선우국 등을 공격해 세력을 넓혔습니다. 기원전 542년 초강왕의 동생인 공자위가 초나라의 재상이 됐습니다. 그는 성격이 교만하고 포악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능력 있는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자위는 여러 나라 사절단이 모인 회맹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위세를 뽐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나라의 조문은 곁에 있던 숙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위는 마치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숙향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약하고 공자위는 강하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하면서 강한 자는 빠르게 몰락하는 법입니다. 당시 초나라의 왕은 공자위의 조카인 겨보였습니다. 그런데 겨보가 병에 걸리자 위는 병문안을 한다는 핑계로 침실로 들어가 겨보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렇게 공자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초영왕이었습니다. 초영왕은 전형적인 폭군이어서 사치를 일삼고 여자와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또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기원전 534년 초나라는 동쪽 진나라를 공격해서 아예 멸망시켰고 얼마 후에는 채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초영왕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채나라의 태자를 제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후를 제물로 바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초나라 내에서조차 반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숙향이 예측한 대로 초영왕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29년 초영왕이 오나라로 원정을 떠나자 옛 진나라와 채나라 땅을 지키고 있던 기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평소 초영왕의 원한을 품고 있던 대부분의 초나라 사람들이 초영왕을 배신하고 기질의 편을 들었습니다. 초영왕은 병사들에게까지 버림받고 혼자서 산을 헤매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산을 헤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죽은 초영왕을 대신해 반란을 일으킨 기질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초평왕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복수국에 휘말리게 됩니다.